한 아세안 특별 문화장관 회의가 오는 24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사업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넓히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르는 아세안은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교역이 많습니다. 6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로 K-POP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교류 협력을 넓히기 위한 특별문화장관회의가 오는 2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선 대화의 장으로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제 중 하나인 한 아세안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 공동체 실현을 기전으로 해서 다양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 아세안 간의 문화 교류 협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는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 창작과 문화예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문화산업 교류와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무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한 아세안 문화협력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회의에 앞서 23일에는 상호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 아세안 문화관광 포럼과 한국과 아세안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